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석입니다. 예, 부사장님 4일째? 제가... 예, 말씀하시죠. 아니, 4일째 이렇게. 저요? 예. 아, 부사장님 3일째 아닙니다. 4일째입니다. 4일째니까 4일째. 네네, 4일째. 4일째 알죠? 매일 나오는데. 4일 저... 연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혹시 네. 고정하시려고 그러시면 욕심 아닙니까? 제가요? 아니, 예. 그 저... 욕심을 막 부리시면 안 되는데. 저기 노동복지부에 가야 된다. 노동부에 가야 된다. 이거 너무 아... 이 과한 노동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살짝. 예, 뭐 아니 예예. 그냥 뭐 주에 몇 번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매일 나온다. 세게 얘기하시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어, 내일 안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또 뭐 유카야 나 한잔 할게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 뭐, 예, 예. 아, 전화하는 거 싫진 않으시잖아요. 아 저는 위치를 받고 싶습니다. 아, 그냥 넘겨드리고 아, 이 통째로 예, 만약에 내일 나오신다면 예. 제가 진행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어? 진짜십니까? 내일 나오시면 내일은 그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하는 글로벌 아마 내일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어, 일단 뭐 오늘 시장이 올라가니까 반등하니까 좀 기분 좋게 보시면 네네, 어떨까. 네. 지금 선물도 출발. 반등하고 있죠. 네, 반등하고 한 1%대. 아 좋습니다. 상승이 나가지고 있는데 뭐 예, 예. 더 빠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짧지만 하여간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네요. 오늘도 주제를 세 가지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오미크론의 특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제가 가져왔습니다. 좀 이따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비안 주가 반토막에도 GM과 포드보다 시총이 크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클까요 작을까요? 저 100조가 던 회사니까 반토막 나도 50조 아닙니까? 그럼 클 것 네, 같은데 네,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예. 최근 하락장에서 시장이 두 배로 아웃퍼포먼 ETF가 뭔지 두 배가 있습니까? 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기 전에 잠깐 한 1분만 네네. 홍보 좀 하겠습니다. 아, 하십시오. 10분 하셔도 됩니다. 예. 투자 공간 2차 세미나가 진행이 될 건데요. 예, 제가 지난번 11월 27일에 했던 네. 예,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가 절찰리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의 성원 힘입어갖고 많은 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기적 적절했다. 왜냐하면 장이 어려울 때 배당주 했기 때문에 배당 포트폴 전체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포먼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해서 이제 그건 지난달이었고 1월 달에는 1월 15일 날은요. 1교시는 전내용 부장이 2022년 VVIP를 위한 선정된 핵심 종목 11선을 공개합니다. 예. 그 비법까지 공개할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적 시즌 때 저평가된 종목을 찾는 방법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1월 15일이기 때문에 예, 예. 1월 20일부터 제가 얘기했죠. 넷플릭스 시장에 나온다는 거 네.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신청은 미국 주식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가능하고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누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공개가 되나요? 이거 예 2차 2차 세미나 이 유료 강의가요? 안 되는군요. 예, 아, 비공개로 예. 진행합니다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15일에 예, 예. 10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슈카님은 제가 공개해드릴게요. 아, 예. 부장님 그 1번이 네. 네. VVIP류한 종목 11개선 아 제목 왜냐면 이분이 저희 강남에 예, 예. 근무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예, 예. 오랜 기간 동안에 했던 그 스킬이 있어. 제가 들어봤어요. 예, 예. 대단히 뛰어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 종목을 가져가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지 않다. 슈퍼리치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안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미국은 워낙 시장이 커갖고요. 네. 그 VVIP 그 노리는 종목하고 일반인 노린 종목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만 제 강의가 더 아, 예, 예. 그럼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교시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2차 세미나만 구입할 수가 있고요. 하나가 또 있는데 네. 2차 세미나 더하기 지난달 제가 했던 세미나 같이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도 같이 볼 수 있는 네. 다소 아쉬운 게 뭐냐면 가시면 일단 강의 신청하지 마시고 그것만 하지 마시고 미국집 미치다 구독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아, 구독이요? 네. 왜냐면 아, 그럼요. 예. 지금 슈카님 180만 아닙니까? 저요? 구독자가. 90만입니다. 190만입니까? 아, 전 10%로 따라하고 싶어요. 제가 그 구독자 눌리는 법을 늘리는 법을 예전에 그 저희 MCN 센터박스한테 네. 배웠는데요. 네. 부장님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자 이거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거 부끄러워서 아니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고 했더니 해주셔야 됩니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 제 영상 올릴 때도 뭐 삐링삐링하면서 그 뜨거든요. 예. 아이 그게 아, 부장님 없는데요. 아니, 부끄러우셔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어떻게 하라고요? 아, 야, 예. 제가 좀 이따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네. 넘어갑니다.
자, 시장이 조금 조정받았는데 예, S&P 500 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붉은색이 50일선인데 50일선에 딱 종가상으로 50일선에 위치했던 게 이하죠. 밑에서 네네. 위치했던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보신 것처럼 거의 걸쳐있다가 반등하는 계속 모습 네. 보였고 이때가 지난 가을의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그렇죠. 내려왔다가 한 달 동안 예, 밑에 예. 기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예. 지금 딱 그 위치입니다. 종가가 밑에서 결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진짜 산타 랠리가 물 건너가고 예. 연말 연초 랠리가 없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뭐 테크니컬 분석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소 아쉬운 게 어제 종가가 밑에서 결정 끝나는 바람에 약간 네.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예, 가을의 모습 본다 그러면 좀 길어질 것도 우려가 커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일선 유로 빨리 올라와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예, 올 만약에 예. 올라온다 그러면 나아지겠죠. 근데 하, 오늘 한 1% 1.5% 정도 올라와주면 네. 안착이 가능한데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리비안 제가 설명드릴 건 리비안이요.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12월 7일날 방송에 뭐였냐면 리비안에 쏟아지고 있는 아이비들의 본물처럼 올라오는 투자금 상향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그게 12월 7일 기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50% 딱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게요. 확 내려왔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IB가 의견을 올린 종목도 거의 드뭅니다. 보신 것처럼 한 달 동안에 매수가 10건 중립이 4건 아예 매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네. 너무 많이 빠졌다고. 예, 평균 목표 주가가 예, 예. 132달러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의견 나와주고 이런 거였죠. 테슬라의 대항마가 무엇인가, 리비안인가,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포드에 가라, GM 가라. 이제 리비안이 왔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했거든요. 표 구호도 아니고 예, 무슨. 아니, 그럴 정도까지 예. 이렇게 호평을 했던 기업인데 예. 주가 반토막 났고 어쨌든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좀 펀드멘탈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가총액이요. 반토막 났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이 오늘 날짜 794억 달러를 보여줍니다. 네. GM이 785억 달러. 코드가 90조. 예, 780억 달러 보여주기 때문에 압도적은 아닙니다만 약간 1등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죠. 만약에 가장 높아서 주가를 친다 그러면 그 두 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죠. 어마어마했네요. 예, 근데 예. 매출은 얼마냐. 리비안이 100만 달러. 한 10억 원 정도? 12억 원 정도? 저희 산 프로TV도 100만 달러는 할 수 있죠. 예, 진짜. 아니, 슈카님도 할 수 있죠. 슈카님 월 아마 월 수익이 100만 달러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소문이 100만 원은 됩니다. 예. 그렇군요. 통화가 바뀌셨네요. 예, 12억 원이에요. 그러게요. 12억 원. 예, 예. GM은 270억 달러니까 30조 원입니다. 30조 원이에요. 예. 예, 예. 말도 안 되죠. 포드는 40조 원이에요. 아, 포드 매출이 엄청나네요. 예, 엄청납니다. 예. 이게 보시면 거의 뭐 시가총액의 뭐 반입니다. 반. 네. 이 정도가 아, 나와주는 어떻게 매출 GM보다 훨씬 넘네요. 근데 대단합니다. 아니 뭐 30조, 40조는 좋은데 네네. 12억 원은 뭡니까? 그래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숫자가 아니고 뒷배가 뭐 아마존이 있다 도와주고 있다 하겠지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건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주가 빠진다기보다는 자기 잘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물론 보유하시는 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약간 이런 부분을 보신다고 그러면 좀 조정이 좀 하락이 이어질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 참고적으로 테슬라도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올라온 종목이고요. 해서 한 달 만에 막 쭉쭉 올라오기는 쉽지 않죠. 너무 기간 짧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좀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혹 채팅창에서 우리 그 직원분이 계세요. 박선생이라고. 채팅창에 예. 직원분이 오셨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했던 링크를 네네. 예약 링크를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려주신다고요? 예예예. 예. 자, 넘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 이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데만 무려 1시간이 걸렸어요. 이거 세 장 준비하는데 한 시간이 별로 안 걸리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이거 한 시간이 걸리죠. 예. 예. 네덜란드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예. 가본 적 있습니까? 네덜란드요? 예. 아니 네덜란드 가본 적 없습니다. 아, 가본 적 없습니까?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키가 다 크다 그래서 예. 싫더라고요. 일단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을 보여드리는데요. 예. 1차 정점일 때 작년 겨울, 그다음 2차 정점일 현재까지의 모습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네. 확진자 수가 작년 12월 달에 정점이었는데 1차 정점 11,6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2,500명입니다. 근데 사망자 수는 1
105명에서 65명으로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배로 늘었지만 오히려 반 가까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다음에 치명률은 0.91%에서 0.29%로 확 줄었죠. 확 줄었네요. 예,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독일을 보게요. 독일. 독일도 역시 일 확진자가 2만 6천 명에서 5만 8천 명 증가했고 두 배는 증가했죠. 예, 예. 사망자 수는 1 900명에서 400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치명률은요 3.46%에서 0.69%로 크게 줄었습니다. 확실히 오미크론이 위험률이 적은 네.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아는데 아 이건 유럽 아니냐? 남아공 보여 남아공. 네, 남아공. 남아공을 볼 건데 남아공은 총 세 번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네. 1차 정점, 요 2차 이거 1차가 아닙니다. 2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겨울 그다음에 그 여름, 여름. 있었는데 첫 번째 정점일 때 19,000명, 두 번 정점일 때는 2만 명, 지금은 2만 3천 명. 사망자 수는 580명, 420명, 30명 줄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치명률은 3.1%, 2.1%, 0.13%. 네.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오미크론 때문인가요? 아니면 백신의 효과인가요?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저것만 봐서는. 그렇게 여기서 판단하시면 네. 그건 아주 협소한 생각입니다. 아, 협소한 생각이죠. 네, 협소한 생각이죠. 네, 협대한 생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에 방점을 두실 거냐? 예. 많은 분들이 치명률에 방점을 두신다 그러면 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락다운을 왜 합니까? 네. 패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냥 나가면 되겠죠. 네네. 잠그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치명률과 사망자 수 극히 줄었어요. 10분을 줄고 반 이상 줄었는데 중요한 건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네. 다 델타냐 오미크론인지 아무도 모르죠.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증가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닫아야 됩니다. 문을 첫 번째는 지금은 솔직한 얘기 치명률이 예.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각국이 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간소할까가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망률 사망률 하지만은 예. 결론적으로는 예. 확진자 숫자 좀 줄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보십시오.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으니 우리는 뭐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국가가 있을까요? 있죠. 한 국가 지금 락다운 안 하고 있는 국가 하나 있거든요. 어딘가요? 호주입니다. 호주. 호주요? 호주는 그냥 풀어놨죠. 위드 코로나입니다. 거기는. 그 외에는 다 닫았어요. 닫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부딪히고 그냥 부딪히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딪히겠다. 더 이상 자영업자의 고통을 예면할 수 없다 해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막 급증하고 있죠. 땅이 넓어서 예. 그런가요? 땅이 예. 땅이 넓죠. 네. 넓죠.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뭐 서부로 좀 가고. 아니, 근데 어이가 예. 한 지금 4천 명 이상 매일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거기만 안 풀고 다 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네. 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정점의 모습이 나오는 게 언제 전파력이 약간 떨어질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 힌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뉴욕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뉴욕에 있는 의료 전문가분들이 한 10일 정도 2주가 끝나면 떨어질 것 같다. 피크 다 찌를 것 같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확진자 수도 좀 감소를 해야 된다. 그게 보여야 우리가 지금 이제 예, 예. 중증 사망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미크론은 걸린 분들 얘기는 다 이겁니다. 그냥 감기 같았다라고 네. 하거든요. 제 주변에서 걸리신 분도 계시는데 아, 주변에 오미크론 걸리신 분들 계시죠? 아니 제 주변 지인이죠. 예, 예, 예. 안 하고. 예. 근데 그분도 집에 며칠 있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네. 약 먹고 쉬었더니 낫다. 그러니까 거의 감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솔직한 얘기로 독감 보십시오. 독감 막 10일씩 갑니다. 네. 죽어요. 막 너무 아파서. 네. 오히려 독감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풀어줄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많이 걸리는 게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배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사망자 죽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다소 중증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오미크론의 우려가 쉽긴 어려울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 장이 빠지면 이번에는 뭐 바이더 딥을 하지 말라고 좀 조언 드렸습니다. 네네. 이번 너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좀 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안 했는데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스파이 ETF하고 나스닥 100 ETF를 보여주는 건데요. 요 두 가지 ETF에 대한 자금 유입 현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 첫 번째 노란색 칠한 부분이 작년 9월이었습니다. 작년 9월. 작년 9월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때도 네네. 보시면 이 위로 올라오는 거 막대 보이죠? 이렇게 보시죠, 이게. 그래서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작년 9월에 나스닥 100은요. 66억 달러, 한 7조 정도까지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정도 네네. 보였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매수했다. 장이 안 좋을 때. 네네. 근데 이번에 똑같은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막대가 계속 여러 개가 보이고 있죠.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밑에 있는 거 나스닥 100지수까지 거의 한 6조 원이 들어오는 자금 현황을 보여주면서 지금 장이 빠지는 거에 강력하게 매수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물론 ETF에 대한 흐름이지만 이분들이 왜 이럴까요? 장은 빠졌는데 개별 주식으로 대응하기 무서우니까 ETF로 좀 대응을 많이 한 게 아닐까요? ETF도 주식이죠. 예, 어쨌거나 예. 어려운 건데 네. 어쨌거나 아 그건 낫죠. 만약 내가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 부담스러운데 헷갈리니까. ETF로 예. 가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강하게 주식을 들어올 만한 정도라고 그러면 뭔가 큰 내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말씀하셨던 ETF에 대한 관심이 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이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큰 자금이 들어온 건데 어쨌거나 이게 맞느냐 틀리냐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겠지만 약간의 조금 과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수의 심장? 네네. 그런 거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슈카님도 야수의 심장이니까 야수의 심장이요? 네. 저는 야수의 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안 쓸 때 혼자서 그 단어 잘 사용해서 어그로를 잘 끌어서 좋은데 조금 널리 퍼뜨리는데 그래도 한 그걸 하지 않았나. 예. 저는 새 가슴이에요. 주식시장 앞에서는. 저도 새 가슴이에요. 예.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막 예. 과감하게 막 떨어지는데 막 매수하고 예. 막 이게 안 되는데 잘하시는 분 되게 부럽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처음에 한 4, 5년 전에 야수의 심장을 얘기할 때만 해도 이게 보통 사람들을 야 너무 그렇게 용감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면에서 좀 안 좋게 조롱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가격이 막 오르니까 야수의 심장이 칭찬이 되더라고요. 너가 해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근데 뭐 야수 심장이라고 해서 또 틀린 것도 아니고 필요하죠. 예, 맞고 틀린 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합니다. 결과를 보시면 아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슈카님은 뭐 전 참새의 심장이어서 네, 결론적으로 네, 별로 뭐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분위기 바꿔서 예, 네. 알겠습니다. 스파이를 두 배를 아웃퍼포먼 ETF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스파이가 최근 3개월 동안에 4.78%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SPLV, 로우 발라틸러티, 그러니까 적은 변동성을 보여주는 ETF가 8.41%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저변동성. 저변동성. 예, 예, 예. 이게 주황색이 그런 건데요. 밤색이죠. 훨씬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장이 어려울 것 같으면 채권을 태우는 방법도 있고 채권 ETF 아니면 뭐 가치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뭐 소비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봐 이걸 다 아우르는 게 저변동성이 아닌가 저변동성. 싶어요. 네, 그렇죠. 가져가면 좋은데 SPLV입니다. 오, 이게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유틸리티 쪽이 있지 않을까요? 유틸리티는 뭐 아예 순위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옆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변동성이면 그래서 뭐...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겁니다. 1등이 PNG 예. 1.35% 예. 펩시가 네. 1.33% 소비재나 예. 콜게이트 파머리브 예. 여러분 쓰시는 치약이죠. 네. 버라이즌, 통신, 허쉬 예. 예. 존슨앤존슨 몬델레지 인터내셔널 오레오입니다. 맥도날드 맥코믹 향신료 업체죠. 네. 조미료 업체 처첸 두와이트 이건 소비재 업체인데요. 주로 소비재 업체들이 예. 많네요. 주로 소비재 업체인데 예. 여러분들이 의외의 또 제품도 만듭니다. 가장 큰 시장을 점식하고 있는 예. 처첸 두와이트 밤이니까 좀 그런데 예. 콘돔 제조 업체입니다. 트로이안. 네, 트로이안. 이게 처첸 두와이트에서 만듭니다. 아니 뭐 자주 사용. 아니 자주 아니. 잠깐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너무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예. 아니 거의 전문가라는 얼굴을 저한테 예, 보이시고 싶죠. 존경합니다. 예. 여기 뭐 많이 써 봤다. 예. 뭐 경험이 쉽지 않은데 존경합니다. 예. 어쨌거나 저희가 예. 뭐 다 성인이니까 예. 콘돔 세계 1위 제조 업체입니다. 이게 보통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잘 만들어야죠. 그럼 그냥 만드니까 예, 제 말 문제냐면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네.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아, 크죠. 문제 엄청 큽니다. 그래서 처첸 두와이트가 생기면... 했던 소비자 업체에 대한 그 기술로 네. 만드는 거죠. 대단한 예. 기술로 네. 반도체보다 거예요. 더 중요한 기술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보시면 좋을 합니다.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예, 예.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네. 코로나 때 그래서 뭐 그런 게 팔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예. 이런 기업들 포함돼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칫솔도 양치질도 뭐 연봉이 떨어졌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예. 아니면 뭐 연봉이 올랐으니까 막 열 번 하고 똑같은 제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변동이 낮았다 예, 했고 예, 예.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침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했던 매주 배당하는 포트폴리오에 PNG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주가 굉장히 셉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좀 의아했던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여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전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 키뱅크 리포트인데요. 오라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중에서 이번에 비중 확대 매수해서 중립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예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 정보 업체인 서너를 인수한다는 게 너무 부정적이다 판단했어요. 서너가 솔직히 의료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 업체인데 이걸 인수해서 클라우드 쪽으로 해서 더 확장시켰다는 목표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사분이 오시는 간에 환자분의 정보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는 하나의 그 야심차게 던진 도전 생각이었는데 이걸 부정적 판단한 겁니다.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사실 280억이 비싸죠. 30조 원짜리네요. 그러니까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당 95달러 인수가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써나 인수보다 바이백이나 다른 투자가 더 나아 보인다 하면서 그 돈 싼 데 써라. 써나에 대한 인수를 굉장히 폄훼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오라클도 실적이 좋았을 때 최근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여줘갖고 사상 최고의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좀 빠진 거거든요. 써는 어떤 써너도 실적 회복 단계 있었거든요. 주가가 샜고 두 가지 기업 다 실적이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도 하고 실적이 좋은 거는 좋았다.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나? 물론 현금이 나가는 건 문제지만 현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금을 썼지만 다시 돌아 돈을 벌 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약간의 의아짐 하여간 이렇게 내용이 나와주면서 오늘 약간 좀 오라클에 대한 부정적인 게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는 올라가지만 뭐 언제나 과감한 M&A는 결단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결론적으로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30조 원이면 오라클 규모에서는 사상 최초 큰 금액이죠. 규모에서도 이제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삼성이 아마 제가 알기에 가장 많이 썼던 게 10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의 3배짜리를 지금 지른 거니까 뭐 질렀을 때는 현금 나가니까 조금 그렇죠.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라클이 가장 최고 시점을 보여갖고 뭔가 버틸만한 구간에서 인수한 거기 때문에 인수한다는 걸 의사 표현한 거라서 그게 무리가 안 되지만 하여간 키뱅크는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 우려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 기사 좀 보셔야 되는데 이 기사가 나온 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저 기사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니콜라가 SEC에서 여러 조사에 협조하면서 벌금 1억 2,500만 달러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는데요. 이에 긴장한 루시드, 로지타운, 모터스, 카누가 다 똑같이 스펙으로 들어온 종목이다 보니까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 니콜라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일부 전제가 아니고 일부만 자동차 민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그거는 또 아직까지 일부라고 해서 어떤 게 포함되지 모릅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가 이어진 건 뭐냐면 주가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데 주가 부풀린 거에서 뭐 차를 밀었다는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없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 벌금에 협조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벌금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주주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건 뭐가 있냐면 트레이 밀턴에 대한 창업자죠. 그분이 갖고 있는 성추행 의혹까지 조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분이 만약에 다른 문제가 커진다 그러면 글쎄요 주가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지만 조금 더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확 고점 대비 주가가 90%가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우리 콜라 주주분들이 탑 50종목을 조사하면 항상 4, 50건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좀 이렇게 마음 아픈 소식이죠. 근데 뭐 원치 않게 장기 투자 되신 거죠. 뭐. 그래서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 제시하는 게 많았는데 일부 혐의가 좀 인정되면서 벌금이 받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 2,500만 달러면 한 2,700억 원 정도 원으로 보게 되면 1억 1,500억 정도 되는 거 2,500억 정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적지 않은 벌금을 내게 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걸로 또 끝인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죠. 일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게 보통 이제 불확실성 해소를 많이 보시는데 물론 끝날 수도 있고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현재 주가 부풀림 현황까지 조사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0.85%, 다우가 0.78%, 나스닥 1.07%로
뭐 나스닥만 1%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부 다 반등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 월가의 분위기 전해드리면, 지금 하락의 이유가 오미크론에 더 큰 비중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에 더 큰 비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만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좀 다른 거 왠지 금리 쪽 자금 흡수하는 게 좀 전반적으로 깔리지 않을까요? 지금은 오미크론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월가에서는 예. 오미크론은 그냥 안 좋은 시장에 더 큰 악재가 안겨준 것뿐이지 추가 악재일 뿐이지, 시장에 지금 악재가 뭐냐, 결국 긴축입니다. 긴축. 네. 긴축 내년에 금리 인상까지. 솔직한 얘기로 갑자기 내년도에 금리 인상 세 번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나요 우리가? 올해 여러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 들은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하겠다? 세 번이나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약간 인정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빅테크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건 똑같고 해서, 지금의 어떤 시장에 빠지는 거에 70%는 긴축이다. 물가 이런 거 잡는 거에 대한. 그리고 사실 30%가 오미크론 같은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큰 하락 요인은 오히려 오미크론이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보이는 것처럼 만약 오미크론이 빠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그러면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거는 별로 없을 거라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런 거 또 내년 금리 이제 세 번을 또 우리가 약간 인정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올해까지 재미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음 달에 이어지는 빅테크 실적 때 한번 전환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시즌. 예, 그게 만약에 기대해야겠죠. 길어지면은 네. 그게 우리의 하나의 좀 희망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간단히 기사만 살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나이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거는 결과물인데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가 올랐네요. 네. 예. 원래 63센트였는데 83이 나왔습니다. 네. 해서 거의 20센트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3.5%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걸로 확인되면서 올라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5센트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다음 분기 전망이 올라가면서 8.2%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아마 낮에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돈을 줬습니다. 네. 예. 자, 보시면 되고요. 제너럴 밀스라고 하는 약간은 뭐죠? 여러 가지 그 스낵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하겐다즈를 만드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먹습니다. 비싸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좋아하는데. 비싸더라고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비싸서 못 먹는데. 아니, 아이스크림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4, 5천 원 해요. 예. 요만한 거? 저는 그래서 그건 못 먹고, 예. 저 대형마트 가면. 아, 크게. 이 큰 거 이런 거 한 만 원에 파는 거 있더라고요. 아, 작년 거? 막 제조 연예인 막. 아, 작년 건 아니고요. 아니요. 양을 크게 해서 한 만 몇천 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나 먹지. 요거는 좀 너무 가격이. 한 3만 칼로리 되지 않아요? 3만 칼로리? 칼로리까지 보면서 먹지 않습니다. 예. 된다는 거 예. 보시면 되고요. 하겐다즈.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실적은 약간 미스했지만 네. 나쁘지 않은 실적이에요. 물론 미스했습니다. EPS는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실제 이 업체가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네. 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 나와주면서 주가 소폭 빠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이 문제가 된다는 거 기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에이드는 또 하나의 락구 체인점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기업이 CBS 헬스가 가장 큰 기업이고, 그다음에 월그린 부처 얼라이언스, 그다음에 라이트에이드인데, 조그만 기업들은 볼 게 없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 불구하고 올라가는데요. 왜 올라가냐. 지난번에 63개의 그 점포를 없애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비용 저감했답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없애면서 비용 저감한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주가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팩셋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금융 정보 기업이죠. 이것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25센트가 잘 나오는 바람에 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시간의 거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는 뭐 오늘 중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모더나 이겁니다. 하여간 더 맞으면 선을 7배. 솔직히 저는 이게 별로 얘기가 없지 않은데, 뭐 더 맞으면 계속 올라가겠죠. 부스터샷을 맞아라. 예, 맞아라. 예, 맞아라라는 얘기죠. 장사하는 거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노바백스에 대한 거 질문 많이 올리시는데 오늘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 어떤 것 때문에 물어보시는지 아마 어저께 글로벌 라이브에서
노보에 대해서 저거 노바백스요. 아 노보 말고요. 아 노보는 아, 저희가 아, 어제 저희 어제 얘기했잖아요. 예. 저희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 다이어트 얘기하면 저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왜 다 그 왜 그 3만 칼로리 예, 아시는 아, 거에서부터 아 참 예민하시구나. 왜, 아니 예, 예. 전 이제 그 내용 이제 버릴게요. 아 왜 예. 우리가 그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노보를? 그죠 뭐 어제 뭐 자베스인가 그 기억 못했다가 큰 이제 낭패를 봤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보시면 되고요. 예, 예. 니콜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 오늘은 예,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데 엔비디아는요. 제가 이거는 원래 엔비디아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UBS는 탑픽을 제시했어요. 근데 네네. 오늘 모건스가 똑같이 모건 스탠리가 제시하고 있는 2022 탑픽을 제시했는데 반도체 기업으로 어떤 기업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저기 탑픽이면은 예, 한국의 삼성전자가 탑픽이었어요. 탑픽. 훌륭하네요. 네, 네. 여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오늘 막 엄청나게 많은 IB들이 내년도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삼성? 예, 예, 예. 삼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말로만 줄까? 하지 말고 좀 매수로 예. 보여주셨으면. 근데 이제 한국은 또 다릅니다. 예, 예. 왜냐면 이제 그게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예, 예. 뭔가 좀 이렇게 누군가 매수해줘야 되는데 네. 수급도 걸쳐있다 보니까 네. 그건 내일 주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말로만 립서비스 해주시더라고요. 아, 외국인 저는... 자금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예. 이어서 내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보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바로 빠르게 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럴 때 슈카님 저기 좋아요 구독 좀 눌러달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제가 아까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항상 하십시오. 이렇게 좀 부끄럽고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내가 이 나이에 그걸 왜 하나라는 자괴감이 저도 가끔 드는데 지금 배우면 하실 수 아니, 있습니다. 나이 뭐 이렇게 이렇게. 네, 하여간 나이는 뭐 아직 어리니까요. 예, 모십니다. 네, 아, 괜찮... 형 왜 그러세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하는 네, 법. 아, 이거 잘하는 말이죠. 귀여운 표정 지으면서 네. 이렇게 윙크하시면서 하면 네. 됩니다. 아, 그것까지 좀 이제, 아, 예. 저녁 식사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예, 예. 좀 입맛 떨어지는 거서 부끄러워도 하셔야 네.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예, 매비 들어와 실시간 매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탑픽을 제시했던 엔비디아가 아, 오늘 좀 좋습니다. 예, 예. 아주 녹색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예.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잘 나왔죠.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예. 있고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북미 쪽에서 매출 좋은 바람에 3.80% 예. 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사상 최고치가 한 7%로 다가왔다는 거. 네. 나이키는요. 보면 나이키는요 계속 빠지는데 잠깐 쳤다 보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대단한 주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빠진 것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많이 올라왔던 화이자가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네네. 거의 눈에 안 띄죠. 그래서 오늘은 예. 전반적으로 한 90% 이상 종목들이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예.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녹색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참 훌륭한 지도가 아닌가. 예예. 저 푸른 초원처럼 보입니다. 예, 저 항상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